데크 유튜버야? 아,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게임 많이 하자. 너처럼 게임 많이 하면 네가 갖고 있으면은 얻어 아프리카 가서 살 수 있어. 너네 집 음식집 아니? 숙제 검사부터 하자. 했어 안 했어 숙제? 이거 안 했네. 내가 뭘 했어? 이거 구독 버튼 눌러야 숙제가 끝난다고 했잖아. 그지? 이렇게 숙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굉장히 좀 나쁜 사람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 꿈이 뭐라 그랬어? 환승연에 나가는 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환승이 아니라 탑승 자체가 안 돼. 아, 지금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넘어가도 되냐? 이게 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볼게. 너 지금 애플 제품 몇 개나 있어? 한번 세보자. 5, 6, 7, 8, 11, 12.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너 뭐 하는 놈이야? 앱등이야? 그러면 갤럭시는 몇 개 있어? 뭐야, 갤럭시도 이렇게 많아? 테크 유튜버야? 그래,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 유엔빌리지. 너 유엔빌리지 살잖아.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유엔빌리지였어. 그래도 골라달라고 넘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너 지금 뭐 쓰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쓴다고? 근데 뭐로 넘어가고 싶은데? 아, 울트라.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한 표를 주고 싶은 건 아이폰이야. 너 게임 많이 하나? 너 프로게이머야? 이번에 게임 많이 하잖아. 너처럼 게임 많이 하면 내가 볼 때는 울트라 가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거 베이퍼 챔버라고 있어. 너 알지 모르겠는데 너가 이해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어. 방열판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이 발열을 잡아주는 뭐 그런 건데, 너처럼 게임 많이 하는 애들은 이렇게 좀 잘 돼 있는 제품 쓰면 훨씬 더 좋아. 아, 성능이 어떠냐고? 그래, 성능. 아, 성능은 둘 다 정말 개미쳤어. 뭔가 이 게이밍 성능으로 보자면 이 아이폰보단 갤럭시 한 표를 주고 싶어. 이 스냅드래곤이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지. 아, AI. 삼성이 울트라에 AI를 그냥 심었어. 갤럭시 S24 자체 내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AI 기능이 참 이게 애매모호해. 내가 한번 써봤는데 국내에 있으면은 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해외로 가면은 굉장히 좀 쓸 일이 많다. 봉슬? 너처럼 영어 아예 못하는 애들 있잖아. S24 가지고 가면 한 달 살기 싹 가능이다. 로밍이나 뭐 유심칩 안고 자도 이게 다 되거든. 너는 그래 어려울 거야 아마. 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침 10시인데 라면이요? 일단 잘 먹겠습니다. 네. 혹시 단무지 없나요? 너네 집 분식집 아니? 왜 아침 10시부터 라면이야? 어쨌든 너 이번에 이걸로 바꾸면은 너 영어 못하지, 중국어 못하지, 일본어 못하지, 한국어 네가 갖고 있으면은 너 아프리카 가서 살 수 있어. 아, 구글 번역기랑 똑같냐고? 아, 구글 번역. 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이거 아주 예리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는 훨씬 더 편해. 왜냐면은 너가 어디 오지에 가도 이건 되는 거야. 구글 오지에 가면 킬 수 있어? 못 켜. 카메라. 줌을 땡기고 싶다고? 칼이나. 그래 칼이나. 그래, 너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줌을 땡겨가지고 찍을 수가 있어. 그러면 헤븐이겠지? 성능이 궁금하다고? 아, 그래, 성능 궁금하지. 그래, 어쨌든 너 지금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래, 프로 그거 쓰고 있잖아. 야, 너가 쓰고 있는 아이폰에는 A17 프로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 있어. 스냅드래곤 A3세대. 이것도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제는 아이폰과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 원래 아이폰이 훨씬 더 좋긴 했는데 점점 갈수록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 이 둘의 차이는 너 정도 되는 사용자는 느끼기 어렵다. 근데 게임 많이 하는 너는 울트라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네? 아, 네. 아이고, 어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아, 성적이 떨어졌어요? 과외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아, 월급을 깎으신다고요 이제? 아, 그건 좀... 아, 356명 중에 355등이라고요? 아, 그러면 오른 거 아닌가요? 원래 꼴등이었잖아요. 자, 어쨌든 너 궁금한 거 다 풀렸지?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일단 댓글에 남겨놔.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일단 볼게. 그 이벤트 참여 꼭 해라. 잊지 말고. 숙제야, 숙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올게. 오늘 여기서 끝.